저같이 평범한 비주얼에는 어떤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하고 있다가 일단은 예. 그렇게 평범한 비주얼은 아니신 건 맞고요. 예. 저희 너무 부담스럽죠, 여러분. 약간 은갈치도 아니고 지금 오프닝 때 네. 나이 먹으면 자꾸 이런 색을 입어줘야지 예, 좀 신도 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감이 가니? 예, 이제는 어두칙칙한 거 입으면 안 돼요. 색깔이 밝든가 아니면 반짝이든가 네. 둘 중에 하나 입어야 된다. 맞추려면 확실히 맞춰야죠. 앉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니 헤어스타일도 많이 좀 네. 변화가 있었어요? 네, 뭐 여러 가지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 네.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. 네네, 그럼요. 좀 저같이 평범한 비주얼에는 어떤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하고 있다가 일단은 그렇게 평범한 비주얼은 아니신 건 맞고요. 예예예. 예, 예. 근데 머리 긴 머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대면해서 얘기하실 땐 다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가서 그렇죠? 댓글은 네.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좀 네, 이겨내고 있습니다. 네. 최유리 씨라고 활동도 좀 뜸하고 이러던 시기에 유리 씨 노래를 이제 만나게 됐고 네. 이게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.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젠 말해 날 보면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을 데프콘 씨가 나와가지고 여기요? 예. 네네 오프로드 얼굴 연합 이상순 회장님에 대한 그 잘못된 저희 네. 잘못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네 그 오프로드 얼굴 연합 이상순 회장님이 써주신 곡이 있어요 이번 앨범에. 같은 연합이세요? 저는 이제 광진구 지부장 정도 되는데 네. 뭐 다 이제 저희는 지부장급들이고 네네. 네. 아무래도 회장님이다 회장님이세요. 보니까 회장님이세요. 네. 아, 뭐 회장이라면 좋네요. 그럼요. 네네. 네. 이 노래 만들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범수가 나한테 곡을 달래 하시면서 아, 근데 나는 범수 같이 막 가창력 있는 그런 네. 가수 노래를 안 써봐서 네. 그랬는데 이번에 좀 편안하게 가사가 잘 들리는 곡 네. 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게 작업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. 네네.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제목이 뭐라고 했죠? 좀 길어요. 네네, 네. 저도 기억을 못해요. 너는 궁금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쩌면 이제 너는 궁금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더 당연한 일인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잘 지내고 있어 하루하루 별다를 것 없이 이젠 나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날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너를 보내야 할 때가 된 거야 이제
씨가 고백할 때 어떤 스타일이냐고 물어봐 달라고 써 있는데 네. 딱히 뭐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여자마다 다르겠지 뭐. 네. 매일 똑같이 고백하겠어요? 네, 네.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죠, 그거는. 근데 최근에는 어떤 고백 스타일로 최근 고백보다는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고백이라든가. 그러니까 무리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는데 네네. 정말 어리석게도 무대에서 노래를 마치고 내려와서 딱 장미꽃을 줬어요. 근데 그 여자분은 어땠나요? 차였죠 저는. 왜요?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요? 아니 그렇게 무대에서 내려와서 꽃을 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만처럼 영화 같은 분위기처럼 안 가더라고요. 아... 멋있게 주는 게 아니라 쭈뼛쭈뼛 거리다가 아우 이거를 꺼내다가 실수하고 막 약간 추잡하게 좀. 아 저것 때문에 웃으셨군요. 저게 아 저분이 규현 씨예요? 아 저때 중학생입니다. 그래서 많이 말라. 아니 밝다 밝어. 네, 저때도 밝았네요. 많이 밝고 어깨도 많이 좁고. 네네. 많이 말랐네요 저때 진짜. 근데 얼굴이 네. 뭐 눈 정도만 살짝에. 아 눈을 뭐 찝으신 거예요? 아 찝었습니다. 아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항상 아 네네네 또 실례가 될까봐 눈이 많이 부리부리해지셔가지고 저때에 비해서 네 저희 또 우리 SM에서 또 감사하게도 네네 찝어주신 신경 써주셔서 저는 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규현 씨는 정말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. 네.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네네. 지금 눈도 잘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. 기세로 갑시다. I know what you like, boy. You're my, I can't make
말씀하세요. 2월 22일 파묘 극장 대 개봉하니까요. 여러분들 네. 요 영화를 동작이나 표정 하나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고. 아니 그거예요. 뭐 내림 받는 건가? 머리도 귀여워요. 그게 약간 스포예요 지금. 요즘에 그 영화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홍보하러 많이 나가고 있죠. 네, 그렇죠. 재영이 오빠 유튜브 나온 것도 봤어요. 네, 할 수 있을 때 발 벗고 나서서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. 네, 네. 돈값 하려고. 그 유튜브에서 고우 씨가 그 촬영할 때 돈값 하려고 열심히 한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아 그게 네. 이제 촬영에 가면 스태프분들하고 다 친하고 하니까 고된 촬영이 예상되는 그 하루에 시작할 때 약간 발랄하게 돈값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들 너무 웃으면서 촬영 그렇죠. 들어갈 것 같아요.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고은 씨를 가장 사랑스럽게 기억하는 작품이 아무래도 도깨비인 것 같아요. 네. 네 도깨비의 명대사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설레게 한번 부탁드려요. 어디 보십 여기 가운데 빨간 물 들어 네 효리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심쿵 걸그룹 분들이 Wave to Us 곡을 그렇게 좋아한다고. 아 네, 레드벨벳의 웬디님이 저희를 또 샤라웃을 해주셨었기도 했고 최근에 에스파의 카리나님이 네. 저희 배드라는 곡으로 릴스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감사하게 네.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르세라핌의 허윤진님이 저희의 음악을 굉장히 자주 피드에도 올려주시고 아 그래요? 인터뷰 때도 막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꼭 한번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네요. 네, 직접 이렇게 네. 뵌 적은 없고 네. 항상 이렇게 밴드분들은 또 걸그룹분들 이렇게 관심이 가고 또 나랑 다른 분야니까 또 우리 걸그룹들은 또 밴드분들 음악에 관심이 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예, 그 조합의 결정체가 저랑 그쵸, 예, 맞죠. 제 남편이 아닐까 싶은데요. 맞습니다. 네네. 선배님 같은 와이프를 만나겠습니다. 안 돼요, 안 돼요. 저 같은 와이프 돼요? 만나면 안 되고 잘 챙겨줄 수 있는 분으로. 그래도 효린의 민박 보면은 굉장히 다 가짜예요. 가짜예요. 네, 다 방송은 역시 방송은 방송은 여러분. 또 다 이게 진실이 아니고 예. 또 그때그때 또 나름 최선을 네. 다하는 거니까요. 저희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예.